다음 소식입니다. 서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한 해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. 지난 1988년 서구청이 개청한 이후 31년 만인데요. 예산이 늘면서 대규모 조직 충원도 예고하고 있습니다. 7개 신설되고 공무원 수도 120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.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. 서구의 한 해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지난 1988년 개청 당시 서구의 1년 예산 규모는 8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. 하지만 도시개발로 인구가 점차 늘면서 2회 추경 만에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. 개청 31년 만에 예산 규모가 121배 늘어난 겁니다. 예산 1조 원 돌파가 가능했던 건 올해 추경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. 2019년 본 예산 대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이 1,282억 증가했고 시 매립지 특별회계를 1,000억 이상 확보한 것도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. 시 매립지 특별회계 쪽에서 저희가 이제 체육관 세 곳이 이번에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. 가자, 원당, 불로 체육관이 반영이 돼서 올해 거의 1,000억 이상이 반영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예년 비해서 1조 그 늘어난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매립지 특별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산 규모 증가와 함께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고하고 있습니다. 현재 1,045명인 공무원 정원을 120명 더 늘리고 7과 1 담당관, 3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최근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. 특히 이재현 서구청장의 주요 공약 사업이 집중된 환경부서가 국 단위로 격상되면서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. 2018년 8월에 추가 설치가 승인이 돼가지고 7개 신설이 되고 그리고 부서가 3과가 증설되는데 쓰레기나 유해한 물질이나 아니면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토탈해가지고 그거를 그 집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안전국이 신설되었고 또 구민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한 소통협력 담당관을 신설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전담할 생태하천과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.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해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 서구. 변경된 조직 개편안은 오는 7월 1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입니다.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.